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자, 어저께 뽕평에서 했죠. 4.15 총선 전자개표기 오작동 오류. 2번 표가 1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를 경찰에서 확인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선관위가 결국 인정한 건데, 자, 이러면은 다른 지역은요? 이렇게 나와야죠.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 지금 210만 표를 포렌식으로 다 지금 대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안 끝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에 의하면 50 몇만 표가 뭐 오류가 있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정확한 그 숫자, 그다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 경찰에서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단순 기계 오류가 아니라 2번 표, 다시 말해서 야당 표가 1번 표로 어떤 설정값 조작에 의해서 들어갔다는 부정선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늘 주장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영상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경찰이 확인한 거, 요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오류로 개표 상황표가 이제 다시 뒤집었어요. 충남 부여에서입니다. 정진석이 당선되긴 했는데, 현장에서 야당의 투표 참관인이 이거 이상하다, 2번 표가 1번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거 다시 보자고 소리 지르고 거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현장에서 다시 봤기 때문에 이걸 밝힌 건데, 다른 데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잘못된 걸 또 서류도 찍는 게 CCTV에 나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발 조치도 했는데 CCTV로 나온 거로 증거가 돼서 왜 서류를 찍느냐, 기술요원 등등이 그랬는데, 이거는 뭐 자기들이 고의로 찢은 게 아니다, 뭐 이건 큰 죄가 아니다, 그러고 뭐 유권 해석을 내린 건데, 이런 선관위의 유권 해석, 주들이 주들편 유권 해석 내리고 뭐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니야? 아, 도둑놈 조폭이나 도둑놈 집단에서 지들끼리 심사해서 우리 조직에 얘 있었는데 얘 큰 저 도둑질 한 거 아니야? 그럼 끝이에요? 아, 그 집단인데? 아, 선관위가 지금 피고인인데? 아, 거기서 유권 해석 내리면 끝이야? 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왜 찢었는지, 그 찢은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번 표가 1번으로 들어간 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는요, 이 사건 말고도 그때 1번 후보의 표가 연속으로 500장 이상 나오는 거 계속해서, 이런 영상도 찍힌 게 있어요. 어떻게 500번 이상이 2번 표나 무소속표 하나도 안 나오고 계속 1번 표가 나오느냐. 500장 나오는 동안에 이것도 영상이 찍힌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무런 기표가 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1번이든 2번이든 아무데도 기표를 안 하고 그냥 백지죠. 그게 1번으로 계속 들어가는 영상도 나왔어요. 그때 이것도 부정이죠. 아니, 이거 부정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인천 연수구를 6월 28일 결전의 날이거든요. 부정선거 소송 재검표가 9시 반부터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부여에서 지금 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오류를 스스로 인정했고 경찰도 확인했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될 걸로 보입니다. 부여엔 그렇고, 그 다음 인천 연수구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도 애리조나 주처럼 포렌식하고 수개표 동시에 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금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때를 같이 해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투개표 과정에 이게 손으로 하는 수개표 시스템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공직선거법 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냈어요. 요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들이 여러분들도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요거 절차 개선하는 거, 제가 볼 때 이 개정안이 좀 미흡합니다. 미흡해도 이걸 개정한다고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 박대출 의원 박수 보내고요. 근데 요거 조금 좀 더 보완했어야 돼. 우리 같은 사람들, 부정선거와 싸운 사람들 얘기를 좀 더 들었어야 되는데, 시스템을 보완하려면 조금 더 보완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나마 늦었지만, 그리고 좀 미흡하지만 이런 개정 노력은 필요하다, 여기서 응원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부정선거 과정에서 언론이 굉장히 지금 말하면 방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소수의 기자들이 싸웠습니다. 어저께 제가 뽕평한 거는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 그 부여에 그 경찰이 확인한 거를 어제가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뽕평도 했는데, 김방현 기자 박수치고요. 중앙일보 이분도 지금 이거 계속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 박수칩니다.
그다음에 FN투데이, FN투데이의 인세영 기자. 아, 이분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 박수 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와 계속 싸우고 있는 몇몇 유튜버분들, 그분들 박수 칩니다. 열심히 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투본 관계자들, 국투본에서 그냥 그때부터 열심히 그 투쟁운동을 벌리고 그 다음에 집회를 하고 1인 시위 주도하고 이런 분들 박수 쳐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이거 연수을에서 싸우고 있는 민경욱 대표와 함께 그 재판에 임하는 젊은 변호사들 있습니다. 이분들 박수 쳐드립니다. 도태우, 유승수, 박주현 등등의 변호사님들 애쓰십니다. 그리고 1인 시위 이 부정선거와 계속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여러분들이 애국자고요. 여러분들이 투사고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뭐 이름난 정치인, 무슨 이름난 유튜버, 뭐 이름난 뭐 이런 분들보다도 묵묵히 이름 없이 마스크, 검은 마스크, 블랙 마스크 쓰고 검은 옷 입고 그저 무명으로서 한 거 하신 여러분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힘을 내서 언론, 몇몇 소수의 언론 기자님들, 그 다음에 국토본 관계자들, 변호사들, 1인 시위하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부정선거와 싸우는 유튜버들 힘을 합쳐서요. 포기하지 말고. 지금 고지가 다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지가 오는 거예요. 6월 30일 날 뒤집어집니다. 그 전에라도요. 이런 걸 자꾸 참여하고 또 1인 시위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몰아가야 되겠습니다. 한 방에 뒤집을 수 있어요. 어제 뽕평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유도로 한판승으로다가. 아니 그동안에 효과 유효 많이 딴 거 소용없어. 그냥 한판승으로 갑시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그냥 갑시다. 허리를 완전히 끊어놓읍시다. 갑니다. 이깁니다 우리는. 절대. 아니 부정이 어떻게 진실을 이겨요. 사실이 부정을 덮는 거예요. 아 사필 규정입니다. 안 돼 이제.